화려한 무대 뒤에서 더 빛나는 조연들이 있다. 공연장에 숨어있는 명품 조연부터 아주 특별한 조연 배우까지 없어서는 안 될 명품 조연을 만나본다. 조연보다 빛나는 명품 조연.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체조 경기장.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숨어있다는데. 아니 근데 저기 다들 왜 이렇게 바빠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중요한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요? 아니 보통 오케스트라 공연은 그 뭐시냐 콘서트 홀에서 하는데 웬 체조 경기장이래요? Normally you have a traditional system, only two sources. Right now we have a 9.1 system. We're trying to reproduce the concert hall experience in an arena. 보통 소리의 조화가 중요한 오케스트라 공연은 전용 홀에서 공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경기장 안에서도 공연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스피커에 있다고. So in a traditional system, in dual mono or stereo, just a few people, a few members of the audience is gonna listen to specialization. But with Alisa, that amount of people gets bigger. 아하, 이 특별한 음향 기기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찾아온 곳. 음악 소리가 한가득 울려 퍼지는 가운데 뭔가 분주해 보이는 두 남자.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스피커 상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계속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특히 음향이 중요한 오케스트라 공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음향 기기 관리가 필요하단다. 이번에 그 LLP 하모닉 측에서 요청이 와서 같이 그 음향 시스템 구축을 해주고 같이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스피커의 성능을 높여주는 데엔 특별한 음향 시스템이 활용된다는데 지금까지 사람은 스테레오로 음악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운데서 조금만 자리를 벗어나더라도 그 이미지는 조금씩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숫자의 스피커를 전면에 배치를 해서 어떤 객석의 자리에 있든 간에 앞에 펼쳐진 파노라마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죠. 무대의 좌우에만 스피커가 설치됐던 기존의 음향 시스템과는 달리 스피커를 좀 더 넓은 범위에 설치해 어느 곳에서든 균일한 음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차별점. 이번 공연에선 생동감 넘치는 음향을 만들기 위해 중량만 8톤에 달하는 210개의 스피커가 동원됐단다. It's a dynamic and multi-dimensional sound system that gives the operator an experience that is grander and more sophisticated than ever before. 어느덧 공연 일자가 코앞에 다가오고 최고의 공연을 위한 리허설 준비가 한창인데 창단 100주년 기념으로 한국을 찾은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이번엔 대중들에게 친숙한 영화 조스, 해리포터, 스타워즈 등 영화 테마 음악을 주제로 공연을 준비했단다. 관객분들이 좋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열리는 날. 공연 시간이 가까워지고 하나 둘 모여드는 관객들. 제가 E.T.랑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계속 들으면서 왔거든요. 홀이 크다고 들었는데 큰 곳에서 공연을 들으니까 음향이나 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수많은 관객들의 환호 속에 공연이 시작되고 그동안 연습해온 오케스트라와 명품 조연, 음향 시스템이 빛을 발하는 순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유명 영화의 테마곡으로 명장면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데 이보다 더 낭만적인 밤은 없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열렬한 환호와 박수 갈채로 화려하게 마무리. 이게 생생해서 바로 옆에서 연주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왼쪽에 치우쳐 있어서 솔직히 한쪽 음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 음이 굉장히 밸런스가 많이 잡혀서 나오더라고요.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공연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공연장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더욱더 많은 감동 그다음에 경험을 드리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또 다른 명품 조연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안녕하세요. 여기 특별한 조연 배우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어디 계세요? 조연 배우분 지금 특별히 관리 받고 계시거든요. 지금 반신욕 중이시라서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아니 얼마나 귀한 몸이길래 허가가가 가가 강아지 아니 저기 조연 배우라면서요? 공작의 김정일이 키우던 말티즈 역할을 맡았던 로제트입니다. 바로 영화 공작에서 김정일의 애완견으로 활약했던 말티즈 부장 축소. 아우 이래봬도 스타견이라고요. 특급 조연인 만큼 특별한 관리 또한 받는다는데. 입욕제인데요. 스타견인 만큼 털이랑 피부를 위해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기 나는 건강한 털을 위해서라면 비싼 입욕제도 아깝지 않다. 개우 은하게 목욕을 마친 뒤 삐져나온 털까지 말끔하게 정리. 반짝반짝 빛나는 미모가 살아났다. 알. 아유 누구지? 아이고 이뻐졌어. 이렇게 어머. 강아지 주인이세요? 예, 제가 강아지 주인입니다. 강아지가 진짜 너무 이쁘네요. 아, 고맙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이런 특별한 친구들이 더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더 많은 스타견을 볼 수 있다는 곳. 입구에서부터 야야이 소리가 장난이 아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한 마리도 아니요 두 마리도 아닌 여러 마리의 각양각색 강아지들. 네, 여기는 강아지 예절 교육부터 시작해서 특수견까지 훈련시키는 애견학교고요. 이곳은 바로 애견 훈련학교. 애견계의 최정상 스타를 꿈꾸는 강아지들이 꾸준한 훈련을 받고 있단다. 예, 전부 다 스타견이 되려고 항상 연습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말고 다른 아이들 있는데 한번 따라오실래요? 자랑하고 싶은 스타견이 더 있다는데. 바로 이 녀석들이에요. 아유 깜짝이야. 아우 니들 둘이 완전히 똑같다. 터널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예, 그 터널 영화에서 나왔던 탱이라는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엄마. 영화 터널에서 배우 하정우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춘 탱이. 영화 속 긴장감과 유머 코드를 동시에 잡는 감초 역할을 했다고. 사실은 터널에서는 얼굴이 똑같이 생긴 아이가 두 마리가 사실 연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밤탱이라고 하는데 밤탱이는 얘는 안 움직이고 정적인 연기. 얘는 많이 움직여요. 우리 곰탱이는 움직이는 역할. 우리 밤탱이는 표정 연기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돼요. 한번 보실래요? 표정 연기는 내게 맡겨라. 과연 밤탱이의 연기 실력은? 에휴, 금방이라도 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억울한 연기 성공했어. 이곳 애견학교는 강아지들의 연애 기획사인 셈. 스타견이 되기 위해 훈련 중인 강아지만 무려 70마리라고. 레오야! 레오? 그게 누구예요? 바로 그때! 저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범상치 않은 기운! 아유, 이 친구는 덩치가 좀 있네? 가까이서 보니까 아유, 늠름하다. 이 아이가 곡성에 나왔던 강아지입니다. 영화 곡성에서 외계인이 키우는 개로 출연해 보는 이들의 소름을 돋게 한 주인공. 사실은 연기가 아니고 원래 놀아요 이렇게. 자 물어 그럼 물어 그냥. 영화에서 다리를 무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특수 장갑을 착용하고 훈련을 했다는데 집요하게 물고 절대 놓지 않는 레오. 나 아웃 기다려. 얼씨 잘하네. 물고 난 다음에 나가 안 되면 큰일 나요. 물어 나가 반드시 돼야 돼요. 훈련을 시킬 때에도 그만의 철칙이 있다는데 바로 강아지마다 소유한 성격과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각각 다르게 다루는 것이라고. 훈련이라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나 재밌게 엮은 거예요. 강아지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서 그 영화에 녹이게끔 많이 노력을 해요. 아이고. 강아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방송계에서 수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멋진 스타견을 탄생시켰다. 대한민국의 모든 견들이 스타견이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각자의 장점과 개성을 살려 주연보다 더 주연 같은 활약을 펼치는 1등급 조연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이 흘렸을 수많은 땀방울을 기억하겠습니다.